자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뮤직비디오 네, 촬영 여러분, 아까 이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직비디오 네, 촬영 아, 야, 이거 네, 뭐예요? 이거 여기 뭐예요? 여기.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지금 뭐예요? 있어요. 여러분, 다 보이잖아요. 보여줘요. 아니 이럴 거면 TV 안 나가줘. 이거 한번 봐요. 이거 뭐냐면 우리 가족들 단체 아니 이럴 거면 우리 가족들한테 좀 보내주려고. 아니 이럴 거면 TV 안 나가지. 엄마. 그냥 여기만 나가지. 아빠.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뮤비집 있어요. 이거 뭐예요 이게? 엄마. 아니 이럴 거면 다 TV 하시냐. 그만하세요. 누나. 우리 뮤비 찍고 있어요. 여러분 이런 식이면은 모두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식이면은 와. 지금 카메라가 몇 대야? 우리 다 찍었어. 자, 야 슈퍼 주니어. 여러분 우리 슈퍼 주니어. 어여. 시간 좀 주세요.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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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도 한번 봐주세요. 이곳은 난장판입니다. 자 여러분 방송이 넘쳐나는 곳이에요. 여기. 여기 슈즈 미디어 센터. 자, 야 여기 TV가 너무 많네. 몇 대야? 하나, 둘, 셋. 방송 하지 말죠 네. 우리. 내 것도 있어. 내 거, 내 거, 내 거, 내 거. 우리 가족들 좀. 아니 방송 안 해야 되죠 이거. 지금 나 빼고 다 찍는 것 같은데 지금. 지금 밀 찍어. 지금 찍고 와야 돼요. 아빠 찍으러 가요 그러면. 네. 아니 다 방송이 TV가 많네 여기. 아 안녕하세요 동해입니다. 아,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뭐요? 안녕. 뭐야, 넌 또 어디요? 오 마이 갓. 어디요? 오 마이 갓. 넌 또 어디요? 찍고 몇 살까지 할까 이거? 너 어디서? 유튜브. 몇 살까지?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그게 없어. 감성이 없어. 감성? 감성? 정성, 정성. 아니 진짜 한번 해보니까. 동영 형보다 재미없는 것 같아. 기현아 뭐라고? 소리 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해서 좀 실망했어. 그거 내 그거 추대평이 하는 거잖아. 그거 너무 예전 거. 기현아 뭐라고? 최근에 터진 거야. 요즘에 동해보다 아름답다고 한 거야. 신동 형이 동해 형보다 재미없는 것 같아. 아 아니, 이런 걸로 열받지 마라 진짜. 쉬는 거야. 요즘에 신동 형이 아 내가 진짜 화냈어. 이미 좀 심지어 화냈어 심지어 지금. 원래 옛날이면 이게 진거지. 옛날이면은 당연히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지금. 약간 느끼고 있거든. 이건 진 거지. 사실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 화냈어. 옆방이 아, 미안해. 이건 내가 보다 재미없다. 근데 형 대신에 다른 걸 얻었잖아. 사실 멋있어 형. 그래. 잘생겼어. 대신 형 재밌는 잃어가고 있는 거 알지? 아 아니 아니야. 아 이런 거 가지고? 아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네. 그래 재미 없어도 돼. 맞아. 재미 없어도 돼. 맞아 맞아. 형은 다시 다른 거 얻었잖아. 같은 연예 우리 같은 그룹이잖아. 맞아. 왜 나만 재밌어야 돼? 그러니까. 그렇지? 재미 없어도 돼. 아니 그냥 카메라 치워 씨. 오, 오 화냈어 화냈어. 아니 아니 옛날에 화냈어. 재밌었는데 이것도 뭔가 아, 이거 딱 그거 아니야? 이만국이 형이 나한테 진짜 옛날에 거라도. 재밌었는데 이거 뭐지? 아니야 옛날에는 아 이걸로 웃겼어. 야 이거 들고 어떻게 웃기냐고. 옛날에 얼굴 빨개졌어. 진짜 안 웃겨. 야 얼굴 빨개졌어. 진짜 실망이야. 이거 들고 어떻게 웃겨? 진짜 안 웃겨. 아 진짜 안 웃겨. 나보다 안 웃겨. 이번에 아무 틀리겠다. 아 진짜. 형 이런 지금 모욕 듣고 지금 맞아. 뭐라고? 뭐라고? 아주 웃겨. 아주 웃겼어 지금. 맞아요. 맞나? 했구나. 아 확실히 빠졌어. 아니 저걸로만 봐도 확실히 빠졌어. 아 확실히 빠졌어. 어, 이번 이 머리 마지막이지 이제. 이 머리 이제 끝이지. 색깔. 싱가포르에서 나올 거야? 아니 이제 앞으로. 끝이지. 바이바이. 아니지 싱가포르에서 나왔지. 아 이게 뒤에 나오는 거야? 머리 많이 잘랐다. 진짜 많이 잘랐다. 기준상. 기준상.
나 말라. 네. 영상이야? 안녕하세요, 동해입니다.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. 저희 슈퍼주니어 앨범 이제부터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자고요. 안녕.